네, 안녕하세요. 쉽고 체계적인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 구문독해 관련해서 쭉 수업했었는데 그 구문독해 수업에 이어서 파트 1과 파트 6 했었는데 파트 6의 해석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 7의 진도까지도 좀 나가보겠습니다. 파트 6에서 우리 했던 것들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볼게요. 우리 파트 6에서는 동사 앞에 붙는 것 해서 조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조동사에는 기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다 했죠? 처음에 will 할 것이다. 뭐 used to까지도 한번 했었어요.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 두 번째 can 있었죠?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may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must 뭐뭐임이 틀림없다. 여기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뜻까지도 있다고 했었어요. must는 뜻이 두 개라서 그 두 개의 뜻이 이 두 개의 뜻 중에서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진 것들 중에서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형태의 단어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should, have to, need to였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같은 뜻의 다른 형태들이 있었고 쌤이 여기서 너무 혹시 이제 이거 다 알 건데 혹시나 몰라서 짚고 가자면 will과 can에도 뜻은 같지만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당연히 will은 be going to랑 같죠. 그 다음에 can은 be able to랑 같죠. 그래서 요거는 쌤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우리가 고등구문독해 배우는 입장에서는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안 냈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도 있다는 거 점검하고 완료시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완료시제랑 같이 엮이는 것들도 했었어요. 완료시제란 순간이 아니라 선의 개념에 이어지는 기간의 시제라고 했고 형태는 have pp 이렇게 생겼었고 뜻도 뭐 해왔다 또는 한 적 있다 였었습니다. 과거 완료도 had pp로 생겼었고 해왔었다 또는 뭐뭐 한적 있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이렇게들 정리하고 나서 우리는 조동사랑 완료시제랑 같이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would랑 have pp 합쳐서 해왔을 것이다. could랑 have pp 합쳐서 해올 수 있다. may랑 have pp 합쳐서 해왔을지도 뭐뭐 해왔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must랑 have pp 합쳐서 뭐뭐 해왔음이 틀림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should have pp 뭐뭐 해왔어야만 한다. 이런 뜻을 가진 전부 조동사 플러스 완료시제 이렇게 있죠. 맞죠?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실제 우리 오늘은 파트 6에서 예문을 원래 여기 파트 6를 해석을 다 하고 선생님이 맥에서 아니면 같이 맥에서 뭐 틀린 것들을 체크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온라인 강의 특성상 그게 좀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를 쌤이 사례로 보여주고 내가 선생님께서 해석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해석이 됐는지 점검을 해서 틀린 건 틀렸다 어디 부분이 틀렸는지 그리고 고칠 거는 고치고 이런 또는 뭐 맞았으면 맞았다 이런 표시나 체크를 좀 하면서 강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9번 바로 보겠습니다. There may be 돼 있는데 요거 좀 체크할게요. There is는 거기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may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니까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거기에는 있을지도 모른다. 뭐가 더 쉬운 방법이 해결하는 것에 그 문제를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Sometimes 때때로 그 소년들은 would play 뭐 play 여기서 뭐 그러니까 저지르다 또는 하다의 의미를 가지겠죠. 저질렀다 또는 했을 것이다 trick 어떤 트릭이나 속임수를 그들의 선생님에게 라고 되어 있죠. 다음 It cannot be moved 그것은 옮겨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요거 우리 뒷파트에서 좀 배울 건데 우리 학교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었는 봤을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형태가 이렇게 비동사에 플러스 pp 이렇게 생겼고요. 뜻은 어떻게 당하거나 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옮겨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out of forest 하면은 숲의 밖으로 그러니까 숲을 벗어나서 밖으로 옮겨질 수는 없대요. by floating 자 우리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입니다. float는 우리가 둥둥둥 떠다니다 라는 뜻을 가져요. 근데 거기에 ing가 붙었는데 질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 있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파트 1 했던 거 생각해야 됩니다. 문장 맨 앞에 ing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ing 앞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뭐가 있다? by, 전치사가 있다.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데 명사 자리에 ing가 왔다. 그럼 얘는 뭐다? 동명사다. 그러면 떠다니는 것에 by, 의해서 이렇게 되죠? down rivers, 강을 따라 내려와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석되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이 계속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most of you, 대부분의 너희들은 will know, 알 것이다, about the problems, 그 문제에 대해서. 자, 근데 we have been having 돼 있죠. 자, 내가 중요한 개념 하나 얘기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 파트 2나 파트 4의 진도를, 즉, 접속사에 대한 진도를 다 한 번씩은 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모든 영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는 몇 개씩? 한 개씩. 두 개, 세 개, 네 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걸 쓰고 싶으려면 뭘 써야 되냐면 접속사를 넣어줘야 돼. 근데 접속사를 넣어주려니까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나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지만 여기 봤을 때 Most of you will know about the problems 에서 벌써 이미 주어 나왔고요. 동사 해석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 We have been having 에서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야지. 뭐야? 주어 동사가 왜 문장에 두 개씩 나와? 어? 접속사가 없으면 그렇게 해석될 수 없다고 했는데? 어? 그러면 접속사가 숨겨져 있는 거네. 이렇게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다고 했냐면 접속사가 생략된 경우를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problems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접속사가 여기 problems부터 we 사이 요 자리에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주어동사하고 다 나왔는데 뒤에 다시 뭐가 나와? 새로운 주어동사가 시작되죠. 요 시작되는 지점에 항상 뭐가 있다?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접속사가 있으면 앞에 problems가 뭔지를 꾸며주는 우리 형용사절 접속사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다시 처음부터. Most of you, 대부분의 너는 알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 그 문제가 뭐냐면 We have been having, 우리가 가져오는 중이었던 이렇게 되죠. 자, 요거 have been having, 여기 앞에 배웠던 뭡니까? 현재 완료에, 아, 뭐 뒤에 배울, 파트 7에 배울 내용이긴 해요. 파트 6로 쌤이 착하겠는데 우리가 가져오는 중이었던 해서 현재 완료와 진행형이 합쳐진 형태인데 요거는 좀 이따가 좀 더 추가적으로 봅시다. 가져왔던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직은. 다음 243번 You must pay. 너는 지불해야만 한다. 돈을. 하지만 You need not do so 했으면 내가 해야 한다의 반대말 need to의 해야 한다의 반대말 need not to 또는 need not이었고 요건 뜻이 어떻게 되냐면 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너는 하지만 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At once. 한 번에. 자, 여기서 한 번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을 한 번에 딱 일시불로 내는 것을 말해요. 맞죠? 여기까지 됐고 넘어갈게요. I was afraid. 나는 두렵습니다. That 뭐가? Someone, 누군가가 might recognize. 알아차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자, might든 may든 뜻은 다를 거 없다고 했습니다. 알아차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me, 나를 in the party, 그 파티에서 라고 되어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점점 문장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맞죠? 다음,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would instantly, 즉시 come, 올 것이다, to the aid, 어떤 도움으로. 자,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도움으로 온다. 무슨 말일까요? 온다는 거죠.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Of the stranger. 낯선 사람에. 라고 되어있죠. 다음. The employee. 직원은. 사장 아닙니다. 직원이에요. 직원은. 그 직원이 who. 자, 이거 앞에 명사. 접속사 앞에는 항상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종류를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who 앞에 명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employee라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은 아, 앞에 명사 있고 who 나왔어. 꾸며주는 거. 형용사절 접속사.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니? 그 직원이 누구냐면 이렇게 줘야 돼.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자, 그 직원은 그 직원이 누구냐면 left 떠났던 그 사무실을. 자, 여기 봐봐요. who라고 하는 형용사잖아요. 접속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자, 이거는 employee 꾸며주는 거 쭉 시작하고 있었죠, 맞죠? 그러면 이 후절이 계속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후절은 어느 정도에서 끝난다 그랬지. 근데 내가 이거 얘기했죠. 언제 끝나냐? 그게 문제지? 언제 끝난다고 했죠? who 안에는 무조건 동사가 한 개는 나와야 됩니다. 여기 나왔죠? left 떠났던 나왔죠? 동사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 하나 나왔으면 이제 who는 어디서 끝난다? 그 다음에 동사 나올 때 끝납니다. 다음 동사 어디 있는지 보니까 should죠. should turn,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끝났어요. 나와야 돼요.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다시 볼게. 직원들은 그 직원이 누구냐면 left 떠났던 그 사무실을. 자, 그 직원은 should turn off 뭐 해야만 한다? 꺼야만 한다. 그 빛을. 근데 빛이 아니라 security alarm까지 포함하니까 그 빛으로 된 보안 알람을 되겠죠. 너무 알겠습니다. 자, 246번은 개별적으로 별별 좀 쳐놓으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파트 6, 7, 8 넘어가면서부터는 접속사가 상당히 많이 등장할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니까는 얘기를 하자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는 투부 정사나 현재 완료의 시대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접속사의 시대예요. 사실 접속사가 무궁무진하게 나와. 무궁무진하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예비로 해가지고 문제 좀 풀어봤었던 거 기억납니까? 좀 풀어봤고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 접근도 좀 해봤었어요. 그때 많이 빠지는 문제점이 뭐였냐? 해석이 막힐 때, 해석을 하기 힘들 때, 문장이 길어질 때였는데, 그때마다 항상 뭐가 있었어요? 이런 접속사가 있었던 거. 그때마다 해석이 막히고 해석이 안 나가. 그리고 대충 해석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 왜? 해석이 제대로 안 되거든. 문장이 길어지고 접속사가 막 쓰이니까. 그래서 요거 해석하는 걸 항상 신경 쓰고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247번 The machine, 기계는 can translate 뭐 할 수 있다? 번역할 수 있다. simple message 간단한 메시지를 into 6 different languages 여섯 개의 다른 언어로 되죠. 넘어갈게요. 다음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은 may be afraid 두려울지도 모른다. That you will not spend. 자, that 앞에 명사 없으니까 얘 뭐라고? 명사절 접속사. 뭐가 두려울까? You will not spend. 네가 쓰지 않을 거라는 것에. 너의 allowance. 이거 뭐냐면 용돈이에요. 너의 용돈을 wisely, 현명하게. 그러니까 줬는데 제대로 안 쓰고 탕진할까봐, 탕진잼 할까봐 좀 걱정이 된다. 이 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One can observe 어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는 알아놓읍시다. One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해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한 개야. One, 하나 이렇게 해석한다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 한 번씩 친구들 만나거나 하면은 어, 야 너 오랜만이다 하면서 어, 뭐 나중에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또는 뭐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 시간 잡아 속 잡아서 꼭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특정하게 시간과 장소와 물건과 대상을 정하나요? 를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아, 야, 나중에 밥 함께 하자라고 하지 어,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맘스터치 가서 사이버거를 먹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불특정하게 대상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뉴스를 봤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니까 하나 얘기해 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방독면을 쓰려고 지나가는 사람을 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질문,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죠? 불특정하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걸까요? 불특정한 걸까요? 구분해 보면은 불특정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이름 뭐고 남자고 여자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뭐야,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방독면을 쓰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구체적이진 않아. 대충 두리뭉실하긴 있겠죠. 방독면을 썼고 사진 찍혔고 이런 그 사람이라는 걸, 어떤 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대신하는 명사를 씁니다. 그게 he, she 아니라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붙여서 someone이라고 하기도 하고 everyone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anyone이라고 하는데 그 one은 항상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이 말이에요. 다시 자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249번의 원처럼 한 사람을 나타내는 원을 항상 여러분들이 한 개 또는 하나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해석이 없길 바라요. 알겠죠? 물건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다시 어떤 한 사람은 can observe 관찰할 수가 있다. 이러한 difference 차이점을 clearly 명확하게 in very young children 매우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넘어갈게요. 250 to create goodwill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만드는 것일까요? 자,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생각해 봅시다. to 부정사예요. to 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그럼 내가 뭐 보라 했다? to 부정사 뒤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 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요 goodwill 뒤에 쉼표 찍은 거 보입니까? 잘라야죠. 맞죠? 여기까지가 문장이에요. 요 뒤에 문장은 이어붙인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합시다. to create goodwill 봤을 때 동사는 없습니다. create 뒤에 동사는 없어요. 그럼 얘가 주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사가 없으니까 무슨 주어 역할을 하지 않죠. 그래서 아 아니네.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죠. 맞죠? 만들기 위해서 goodwill 우리 굿이 좋은 거고 will이 의지예요. 좋은 의지 이걸 한글 말고 한자로 하면 선의입니다. 다시 만들기 위해서 선의를 the food 음식은 must appear 나타나야만 한대요. to be unexpected 어떻게? 예상되지 않도록 이래야죠. 자 이거 볼게요. to 부정사 또 나왔거든. to 부정사 문장 맨 앞입니까? 아니죠. 앞에 뭐가 있습니까? 동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appear to 해서 묶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to 부정사가 여기서 뭐뭐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났다, 나타나야만 한다,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뭐뭐 하는 것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애매한데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251번 customers 고객들은 would probably not buy 해서 아마도 사지 않을 것이다. it 그것을 even if는 좀 체크해 놓읍시다. even if는 우리가 비록 그럼에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누가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가진 것인데 종류가 많죠. even if, even though, although 그냥 though 맞죠.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서 even if를 썼어요. 비록 그 product 제품이 may have work 작동을 해 왔을지 모를지라도 이렇게 되겠죠. 이해갑니까? 여기서 우리 좀 많이 썼던 거 may have work may와 have pp 현재 완료 썼습니다. 복합적인 거 제대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252번 there 거기에는 maybe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even 그냥 심지어 그런 뜻이고 자 거기에는 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어떤 words 단어가 자 근데 대신 나왔어요. 복습해 봅시다. 대답해 명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words 앞에 명사 있다 무슨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 자 거기에는 있을지도 모른다 단어가 그 단어가 뭐냐면 are used 사용이 되는 differently 다르게 within a single school 한 개의 학교 안에서 라고 돼 있지.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해석이 대절 또는 후절 위치절 뭐 뭐든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문장이 길어지고 좀 빡쳐요. 253번 companies 회사는 would do 할 것이다 well 잘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을 자 여기서 봅시다. to understand 라고 해서 to 부정사 나왔지 문장 맨 앞입니까? 아니에요. 그 앞에 뭐 있습니까? well do가 여기서 well은 사실 부사라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래서 to 부정사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do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한다 맞죠? 잘한다 뭘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뭐뭐 하는 것 이거 앞에 to 부정사 앞에 동사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것을 this trend, 이러한 경향, 그리고 make, 만들. 자,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 make가 나왔는데 이 make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까에 따라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되는데, 이런 구조를 주어 하나의 동사가 여러 가지 연결되는 구조, 또는 뭐 여러 가지 똑같은 형태, 똑같은 종류의 어떤 것들 두 개 이상이 연결되는 구조, 이걸 우리는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볼까? 만약에 이 두랑 연결되어 있다면, 자, companies would do well, 어쩌저쩌, and company would make effort, 이렇게 돼 있다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만들었을 것이다, 노력을, to deal with, 다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돼야 되지, 맞죠? 근데 만약에 to understand랑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해석하면 회사는 할 것 잘할 것이다, 이해하는 것을, 그리고 만드는 것을, 노력을 다루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조금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중의적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 일단 make라고 동사 원형 썼고 흐름상은 would do에 연결되는 게 맞죠. 그래서 잘할 것이다, 그리고 만들 것이다, 이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in Europe, 유럽에서 사람들은 with the same symptoms, 같은 증상과 함께, 그 사람들은 would not be encouraged 돼 있는데,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be encouraged 체크해 놓고, 비동사에는 뒤에 pp가 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되다, 뭐뭐 당하다, 뭐뭐 해치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encourage가 원래 뜻이 뭡니까? 격려를 하다죠. 그래서 격려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별로 그렇게 격려가 안 될 것이다. to take 뭐 하도록. 자, 여기서 가지는 건데 뒤에 뭐가 나와요? medicine이 나오잖아. 약을 가지겠니? 먹겠니? 먹겠지. 다시 격려되지 않을 것이다, 먹는 것을, 약을, 그러니까 안 먹을 거다 이 말이죠. 안 먹을 거다. 다음, 255, to build, 짓기 위해서, hydroelectric. 자, 여기서 우리 하나는 알아둡시다. hydro가 들어가면 무조건 물이에요. hydro, 어원적으로 hydro라고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물이에요. 근데 보면 electric은 뭔데? 우리 전기잖아. 물 전기, 뭘까? 수력발전, 알겠죠? to build,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서 내가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 이유는, 복습, to 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고 뒤에 여기 쉼표 찍었으니까 여기까지인데 동사 없어요, 맞죠? 그러면 얘는 주어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수력발전 댐을, large area. 자, 다시 새롭게 문장 시작합니다. 큰 지역은 must be flooded. 자, 이것도 똑같아요. be flooded, 원래 원형은 flood죠, 그냥. 근데 그것을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써줬다. 이것은 수동태죠, 맞죠? 그러면 넘치게 하다가 수동태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넘쳤다죠, 그냥, 맞죠? 다시 must가 있으니까는 넘쳐야만 한다는 진짜 이상하고, 이 거대한 지역은 넘쳐야 한다, 또는 넘쳐야. 자, 쌤이 거꾸로 얘기했네요. 넘치는 게 틀림없다가 맞을까? 넘치는 게 넘쳐야만 한다가 맞을까? 여기서 봤을 때는 넘쳐야만 하는 게 맞죠. 쌤이 거꾸로 얘기했네. 넘치는 게 틀림없다, 이건 이상한 거고 추측이니까 여기서 안 맞죠. 수력발전 댐 지으려면 이 지역은, 거대한 넓은 지역은 넘쳐야만 하죠. 뭐로? behind the dam, 그 댐 뒤에. 아, 이거는 그러니까 댐 지으려면 댐 이거 설치해놓고 뭐 하겠니? 물 붓겠지. 그럼 물 잠기겠지. 그걸 flood라고 표현하는 거죠, 맞죠? 다음, advertising experts. advertising은 광고입니다. experts는 전문가죠. 그래서 광고 전문가는 have learned, 현재 완료 해석합시다. 가지다 아닙니다. learned 나왔잖아. 배워왔다죠. 근데 그 뒤에 that이 나왔어. 생각해보자. 대답의 명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learned라고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은 얘는 무슨 접속사일까요? 생각해보면 명사절 접속사죠.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 대절 뒤에 주어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또는 은 이렇게 된다 했죠? 여기서는 뒤에 나오니까 을 하면 되겠네. 배워왔다 뭐를 commercials 이게 하나의 명사야. commercials 상업 광고예요. 또는 그냥 광고. 상업 광고가 will hook. hook는 우리 고리란 뜻으로 나올 거예요. 사전 찾으면. 근데 여기서는 고리겠니? will이 나왔는데 조동사 다음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hook은 뜻이 뭘까? 고리를 걸다. 알겠죠? 그러니까 낚은 거예요. 알겠죠? 다시. 그 상업 광고가 낚을 거라는 것을 배웠죠. 맞죠? 그러니까 다시 대절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워왔다. 상업 광고가 낚을 거라는 것을 우리를 into a story 이야기 속으로 오르되죠. 뭔지 알겠죠? 이야기 속에 딱 빠져들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죠. 맞죠? 넘어갑시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297번 participants 우리 참가자들은 should prepare 준비해야만 한다. their dishes 여기서 dish 접시로 사용하면 진짜 안 됩니다. 알겠죠? 준비를 한다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니? 음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dish는 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용권에서는. 그래서 진짜 접시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준비한다, 제공한다 뭐 이런 것들 되면 우리는 항상 여기 dish는 뭔가 요리 음식이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참가자들은 준비해야만 한다. 그들의 요리를 beforehand 미리. 그리고 bring. 자, 요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병렬 구조입니다. 동사가 여러 개지만 주어는 뭐예요? participants로 한 개잖아. 그러니까 주어 한 개, 동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 이걸 우리는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병렬 구조라고 해요.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우리 동사 해석 should prepare 어떻게 해석해 줬는데 준비해야만 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뒤에 bring도 어떻게 줘야 돼? 똑같이 맞춰줘야 돼. 준비해야만 한다. 그리고 가져와야만 한다. 그 요리를 to the event. 그 이벤트에 이렇게 잡았죠. 병행구조 유의하세요. 다음. Principal Cooper 되어 있는데 Principal 이거는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쿠퍼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에요. 뭐 쿠퍼 뜻 적을 필요 없어요. 찾아도 안 나올 거고 이 쿠퍼 교장 선생님은 has said 요거 현재 완료죠. 말해 왔다. 자, 여기서 대시 나왔습니다. 생각합시다. 대답에 명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건 무슨 접속사예요? 꾸며주는 거 아니니까 명사절 접속사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합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 맞죠? 교장 쿠퍼는 말해왔다 뭐를 전체 학생들이 좀 미안 전체 학생회가 맞죠? 카운슬 하면 의회예요. 의회 학생들의 의회 학생회죠. 전체 학생회가 must vote 투표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on our proposal 우리의 제안에 이렇게 적었죠. 대절 해석도 나왔고 현재 완료도 나왔고 must도 나왔어요. 좀 까다로운 문장이었죠. 넘어갈게요. 다음 259번 we 우리는 hope 희망한다 that 자 여기서 대절 나왔는데 앞에 명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 명사절 접속사 어떻게? 누가 뭐뭐 하는 것 봅시다. 우리는 희망한다. 네가 will understand 이해할 것을 우리의 상황을 그리고 자 이거 병렬구조도 나왔네. 아, 짜증나죠? vote 얘는 어디에 연결되겠니? understand에 연결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니? 똑같이 해석해줘야 되지. 아까 이거 해석 어떻게 했는데 이해할 거라는 것을 했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 투표할 거라는 것을 우리의 favor 편에서 그렇죠. 우리 편에서 자 여기 병렬구조랑 접속사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요 파트가 조동사 파트지만 접속사와 그만큼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만큼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접속사는 그냥 물 마시듯이 나오는 거야. 숨 쉬듯이 나오는 거야. 계속 해석하는 게 잘 잡혀 있어야 돼. 다음 you will be amazed. 여기서 amazed 체크 하나는 하고 갑시다. amaze가 뜻이 뭔지 알아요 다들? 원래 D 빼고인데 amaze 하면은 놀라게 하다요. 상대방을 놀라게 하다요. 근데 지금 보면 be amazed 돼 있어요. 비동사 플러스 PP입니다. 맞죠? 자, 비동사 플러스 PP 아까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니? 수동태.
BPP 수동태. 해석은 당하다, 되다, 해지다. 알겠죠? 다시. 너는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 you죠. 그러니까 너가 놀라는 거야. 네가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너는 놀랄 것이다. 이래 되죠? At how 얼마나 많이 더 잘 네가 느끼는지에서 about yourself 네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죠? 260번 됐고 다음 261번 he would miss 그는 놓칠 것이다. 자 여기서 놓치다라는 것은 잃어버리는 거겠죠? 근데 뒤에 paycheck 돼 있는데 at each week 해서 여기서 놓치다라고 해석하니까 뒤에 paycheck은 월급이거든. 이상하지 않아? 맞지? 월급을 놓친다는 게 여기서 miss는 뜻이 뭐겠니? 두 가지 뜻이 있죠, miss는. 첫 번째, 우리 놓치다. 두 번째, 그리워하다. 여기서는 그리워하는 게 맞겠죠? 그는 그리워할 것이다. 뭐를? 월급을 매주. 매주 받나 봐. But, 하지만 he wanted to retire. 그는 원합니다. 은퇴하는 것을. 맞죠? 힘든가 봐. 다음. 262. You can use. 너는 사용할 수 있다. 너의 상상력을 to write. 자, 잠깐만. to write는 우리 to 부정사잖아. 문장 맨 앞인가? 아니지. 그럼 그 앞에 뭐가 있나? 명사가 있지. 그럼 해석 어떻게 하나?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 맞죠? 너는 사용할 수 있다. 너의 상상력을 뭐 하는? 쓰는 책을 또는 자, invent 나왔지. 자, 요거 체크해놔. 병렬 구조죠. 앞에 use, can use랑 똑같이 해석해줘야 돼. 너는 사용할 수 있다 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는 뭐 할 수 있다? 발명을 할 수가 있다. 뭐를? 무엇인가를. 이래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263번. It will not necessarily have. 그것은 necessarily가 필수적으로란 뜻이거든. 근데 not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필수적으로 그렇진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은 필수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다. A place, 장소를 너 자신의 unique, 독특한 conceptual, 개념적인 framework, 틀 속에 이렇게 돼 있죠. 또는 틀 안에 이렇게 돼 있죠. 개념적인 틀이 뭐야? 자, 물론 우리 이 문장이 들어간 전체 글을 안 읽었기 때문에 개념적인 틀이라는 게 뭔지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이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거는 그냥 문장에 있어서 해석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제대로 됐다면 오케이. 넘어갑시다. Same effect. 같은 효과는 can be seen. 자, 요거 봅시다. be 동사 플러스 pp 내가 뭐라 했습니까? 수동태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입 아파요. 맞죠? 하도 얘기해서. be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 be seen 보여지는 거겠죠 보는 게 아니라 다시 같은 효과는 보여질 수 있다 with familiar holiday destination 여기서 destination이 목적지라고 했는데 familiar 친숙한 휴일의 목적지와 함께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는 문장 전체 말고 그러니까 풀 문단을 봤어야 되겠죠 넘어갈게요 학생들은 must sign up 뭐 해야 된다? 자, 이거 sign up은 등록하답니다. sign 하는 거니까 등록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for our program 우리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in advance 자, 이거 하나의 묶음으로서 뜻을 가져요. 미리, 사전에 이런 뜻이에요. 미리 through our website 뭘 통해서?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쉽죠? 다음 266번 fish 물고기는 must reduce 줄여야만 한다 뭐를? 그 물고기의 overall density 전체 밀도를 자 여기서 밀도는 인구 밀도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밀도를 줄여야만 한다 그리고 most fish 대부분의 물고기는 do this 합니다 이것을 자 이것은 당연히 줄이는 거예요 이것을 with a swim bladder 뭐와 함께? 어떤 수영하는 bladder 날 이거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아가미 같은 거 그래서 그들의 수영 뭐야 수영하는 그러니까 이거 아가미죠 아가미와 함께 되어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We should not focus on 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On short term. 자, 원래 이거 짝배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선생님 복붙하다 보니까 빠졌어요. 짧은 기간 동안 단기간의 손실이거든 뜻이. 다시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단기간의 손실에. 그게 아니라 but 오히려 어디에다가 on long term growth에서 장기간의 성장에 맞춰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우리 좀 체크는 해놓자. not 체크해놓고 but 체크해놓으세요. not A but B. 뭐가 아니라 뭐다. A가 아니라 B다. 이런 표현이죠. 많이 쓰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The students, 학생들은 could have one of the 10 posters 돼 있는데 가질 수 있다. 한 가지를 10개의 포스터들 중에서 as a reward, 우리 보상 또는 상금으로서 for their participation, 그들의 참여를 위해 이렇게 돼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또는 참여에 대해도 괜찮습니다. 넘어갈게요. 269번 The author, 저자는 might have assigned. 자, 요거 우리 배웠던 거 총출동 했네요. 봅시다. assign이 뜻이 뭔데? assign. 부여하다요. 또는 부과하다요. 또는 어려운 말로 할당하는 거예요. 다시 저자는 부여해 왔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되죠. 맞죠? 현재 완료랑 might까지 합쳐서 부여해왔을지도 모른다. copyright, 저작권을 어디에다가? to the publisher, 출판업자에다가 as a condition, 뭐로써? 조건으로써 of publication, 출판에.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condition은 상태 아니야. 조건이지. 맞지? 그러니까 뭐 출판한다는 조건으로 뭔가 저작권을 준다? 이 말이겠죠? 맞죠? 다음 we, 우리는 should have taken요. 이것도 배웠던 거 총출동이네. 봅시다. take 가지다잖아. 그래서 have taken 가져왔다. should have taken 가져왔어야만 했다. 아쉬운 거. we 우리는 가져왔어야만 했다. tougher measure. 우리 tough한 뭐야? 거친 거지. 더 거친 measures 방법들을. when the incident 그 사고가 first happened 처음 발생했을 때 어떻게죠? 요거 좀 약간 계속 269번, 270번 상당히 좀 중요했어요. 다음 271. You can do two things at once. 너는 할 수 있다. 두 가지 것을 한 번에. 하지만 you can't focus. 너는 초점을 맞출 수가 없다. 효과적으로 두 가지 것에 동시에 멀티플레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There was no one.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Outside the theater. 극장 밖에. 뭐 지금 상황이랑 똑같죠. 밖에 아무도 없었어요. 땡땡. 즉, the performance. 그 공연입니다. 이거 아까 극장 나왔잖아. 그럼 공연이겠지. 수행이 아니라. 공연은 must have been cancelled. 자, 요거 배웠던 거 총출동에 플러스 알파예요. 봅시다. Must have been cancelled. 뒤에 배울 내용인데 좀 약간 앞에 나온 것도 있는데 cancel이 뜻이 뭐냐? 취소하다. 자, 그러면 be cancelled 수동태로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취소를 당했다. 그게 현재 완료랑 같이 쓰여서 have been cancelled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취소 당해 왔다. 그걸 must랑 같이 섞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취소 당해 왔음이 틀림없다. 이래 되겠죠. 이해됩니까? 진짜 빡세죠. 272번은 별표 쳐놓으세요. 알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문장 쓰이는 거 뭐 그렇게 뭐 독특한 거 아닙니다. 흔해요. 자주 그래요. 다음 The editors에서 편집자들은 must make 만들어야만 한다. 어려운 결정을 about whom to include. 자, 뭐에 대해서? 자, whom to include. 이거 whom 많이들 당황하는데 그냥 who랑 똑같아. 알겠지? 그 whom, who 구분하지 마. 똑같아 해석할 때는. 그래서 거야. 볼게. 누구를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포함할지 그리고 누구를 뺄지에 말이죠. 참 뭐 우리 섭외할 때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문장에서는. 맞죠? 다음. Students. 학생들은 must be accompanied 해서 반드시. 자, accompanied 뜻이 뭐니? 얘들아? 찾아봤다면
동반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야. 그러면은 동반하는 건 뭐냐면 데리고 가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be accompanied라고 썼단 말이야. 이거는 수동태죠. 그래서 수동태에 썼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의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동반하다가 아니라 동반되었다죠. 맞죠? 데리고 갔다가 아니라 데려가진 거지. 다시 학생들은 반드시 데려가줘야 되고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들의 부모님에 의해서 또는 guardian. 자, 이거는 우리 서구권 문화가 많이 반영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대부 이런 거 잘 없잖아. 맞지? 그리고 뭔가 guardian처럼 나랑 직접적인 혈연관계나 뭐 그런 게 아니거나 아니면 혈연관계 있지만 뭔가 나를 좀 든든하게 지켜주는 삼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는 guardian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호자라고 합시다. 그들의 부모님 또는 보호자에 의해서 for the entire evening, 전체 풀 저녁 동안 이렇게 되어있죠. 또는 전체 저녁 동안,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Few birds can match. 275번 문장 볼게요. Few birds는 a few랑 좀 다르죠. Few는 거의 없는 거거나 아예 없는 거와 가까워요. 그래서 few birds can match 하면은 몇몇 새들, 그러니까 어떤 새들도 여기서 매치는 맞아 들어가다 아니면은 일치하다, 상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맞아 들어가다, 일치하다로 해볼게요. 몇몇 새들은 일치할 수 없다가 이글의 해석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not이 없잖아. 근데 few 때문에 그래. few가 거의 뭐뭐 하지 않는이거든. 그래서 몇몇 새들은 일치하지 또는 일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The range of meaningful sounds에서 그 범위에 라고 되어있지? 의미 있는 소리들에. 근데 자, 대시 나왔네. 앞에 명사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있네. sounds라고. 그래서 바로 나와야지. 그 소리가 뭐냐면 새들이 줄지도 모르는 목소리를 거기에 나가라 되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의미는 좀 약간 문장 전체 말고 문단 전체를 좀 봐야 알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여기서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few가 나왔을 때 해석 방식은 부정이다. 알겠죠? few가 나왔을 때. a few 아닙니다. few가 나왔을 때는 부정이다. 넘어갈게요. 276. 왜 would you be interested? 너는 흥미진진해지는가? in giving. 자, 전치사 다음에 ing. 동명사죠? 주는 것에서. a hand. 진짜 손을 줬겠냐? 이거 손은 무슨 의미겠니? 도움이죠, 도움.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도움을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자, 뒤에 so that 있는 거 체크해 놓으세요. so that이 딱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한번. 왜 너는 흥미진진해 하는가? 주는 것에서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 그들이 얻을 수 있기 위해 그들의 피스, 평화를. 맞죠? 또는 조각도 괜찮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7. There. 거기는 used to be. 있단데. 거기서 used to가 같이 쓰였죠?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니까. 합치면 거기에는 있곤 했다. 뭐가? 호텔이 그 코너 모서리에. 하지만 it was burnt. 자, 이거 수동태입니다. was burnt. BPP. 그것은 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탔어요. in a fire 10 years ago. 불에서 10년 전에 이렇게 됩니다. 맞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feel, 느낄지도 모른다. 불편하다고. 그리고 might silently, 조용히 wonder, 궁금해 할지도 모른다. whether to get involved, 포함될지 안 될지. 자, 여기서 get의 쌤, get은 얻다잖아요. 여기서는 2형식의 get인데 get은 얻다라는 뜻도 있지만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2형식으로 쓰일 때 되다인데 involved가 우리가 포함되다는 거. 그래서 포함되게 되는 거죠.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His father, 그의 아버지는 thought, 생각했다. The growing boy. 자, 이거 볼게요. His father thought에서 그의 아버지는 생각했다라고 주어 동사 다 나왔지. 근데
Growing boy should sleep에서 주어 동사 또 나오지. 무슨 말일까? 문장이 한계가 아니네. 근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려면은 접속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자, 내가 아까 설명했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 문장에 두 개인데 접속사는 없어. 문장에 두 개라는 의미는 주어동사가 두 개 이상이라는 의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접속사가 생략됐다고 했어요. 언제 생략됐다? 그 다음 주어 나올 때, 여기 taught 뒤에 대시 아니면 뭔가가 생략된 거죠. 보면 그의 아버지는 생각했다. 뭐를? 그 자라고 있는 소년이 should sleep, 자야만 한다는 것을 soundly, 적절하게 through the night, 그 밤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밤에 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생략됐다는 거 내가 아까 한번 했었는데 두 번째 또 나왔어요. 넘어가겠습니다. 80. You can actually become. 너는 실제로 될 수 있다. 너 자신의 치어리더가, 치어리더 알죠? 막 응원하는. By talking. 동명사네요. By라는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에 의해서 너 자신에게 positively, 긍정적으로, and then acting, 그리고 활동하는 것에 의해서. 자, 이것도 병렬구조입니다. By talking, by acting. 자, 이거는 내가 의미가 해석하는 방식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해석하는 방식을 지켜줘야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올바르게 됩니다. 근데 그냥 행동하는 것 이러고 넘어갔으면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의 것에 의해서 아, 치어리더가 된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81번 They will say 그들은 말할 것이다. Something like 뭔가를 뭐처럼 The reason for the tsunami 인데 쓰나미입니다. 우리 막 물 밀려오는 거. 그 이유는 쓰나미에 대한 was to punish. 자, 처벌하단데 to 부정사죠? 문장 맨 앞입니까? 아니죠. 그럼 앞에 뭐가 왔습니까? was라고 동사가 왔네요. 맞죠? 그럼 동사가 왔다.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는 것. 다시. 이유는 쓰나미에 대한 그것은 처벌하는 것이다. 우리를 우리의 fault, 잘못에 대해서. 맞죠? 그러니까 쓰나미가 뭔가 처벌하는 거라는 약간 미신을 말하는 것이죠. 맞죠? 다음. 282. 이것은 may seem 보일지도 모른다. meaningless. 의미가 없게. 하지만 there are a lot of benefits. 거기에는 있다. 뭐가? 많은 이득이 to perceiving. 뭐 하는 것에서 인식하는 것에서 시간을. 자, 요거 perceiving이 뭐냐면 동명사예요. 이거 to가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to예요. go to home 할 때 to 어디에 어디로 라는 의미에 인식하는 것에서 시간을 65세처럼 이라고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처럼 생각하면 뭔가 이득이 된다 이 말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83. 너는 아마 뭐 할지도 모른다. 기억을 못 할지도 모른다. 이것을. 하지만 many years ago 수년 전에 너는 도와줬다. 학생들이 make 만들도록 그것을 through college 대학 동안에 이렇게 되죠. 넘어갑시다. different group 다른 그룹들은 전문가들의 can disagree 반대할 수 있다. 상당히 about what is best practice 무엇이 최고의 연습인지에 대해서.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285. You will find 너는 발견할 것이다. 그녀를 to be highly successful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다음 멤버 미안해요. 성공적인 멤버까지네. 상당히 성공적인 멤버인 것으로. Of your student, 너의 학생. 여기서 body는 진짜 몸이겠니? 무리를 말해요. 알겠죠? body는 그 학생 무리의. 그리고 자 recommend인데 recommend는 우리 추천하단데 동사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내가 무슨 구조를 의식하라고 했어요? 병렬 구조를 의식하라고 했어요. 다시 그러면 recommend는 뭐랑 연결될 수 있을까? find 맞죠? find. 그래서 다시 너는 찾을 것이다.
이거, 이거, 이거를 그리고 뭐 할 것이다? 추천할 것이다. 대절 나왔네. 자, 대절 앞에 명사 없죠. 리코멘드 동사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무슨 접속사입니까? 명사절, 접속사죠. 누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줘야죠. 맞죠? 다시. 추천할 것이다. 뭐라고? 네가 accept, 받아들일 것이라고 her, 그녀를 너의 대학에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너는 그녀가 참 성공적인 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추천한다는 거죠.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86, although, 비록 investment, 투자가 뭐 할지라도 maybe falling, 추락하거나 떨어질지라도, 떨어질지도 몰라도 in price, 어디에서? 가격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맞죠? It doesn't mean, 그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다시 you have라고 동사가 나왔다. 무슨 말일까? 주어 동사가 나왔다. 문장이 두 개다. 근데 이렇게 연결되는데 접속사는 어디 있는데? 없잖아. 근데 이 문장 썼잖아. 접속사가 있으니까. 안 보이게. 그래서 it doesn't mean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뭐를? 여기서 대시 있겠죠? No, you have to abandon. Abandon은 버리다. Have to는 해야 한다. 배웠죠? 우리 조동사. 우리는 너가 버려야만 한다는 것을. 자, 다시 풀로 해볼게. 그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네가 버려야만 한다는 것은. 그것을 in a rush. 서둘러서. 그러니까 버릴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말이죠. 다음. 아, 자, 문장 이제 본격적으로 힘들어요. Person, 한 사람은 might buy, 살지도 몰라요. A bottle of water, 한 병의 물을. 하지만 after reading, 읽은 후에. 자, 읽은 것, 이거 동명사죠. 읽은 것 후에 기사를 on possible risk,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플라스틱 병에, 맞지? 그러면 하면 that same person, 그 같은 사람은 might avoid, 뭐 할지도 모른다, 피할지도 모른다. 앞에 쉼표가 찍혀있기 때문에 새롭게 문장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뭐 계속 이어가면 안 돼. 새로운 사람은 반드시 피할, 반드시가 아니라 피할지도 모른다. 동일한 병의 물을 다음날. 네, 좋았죠. 그러니까 너 기사 보면 그거 물병 다시 내일 못 쓸걸. 이 말이죠. 다음. This will give. 이것은 줄 것이다. 너에게 시간을. To think. 생각할. 어떤 것들을 through 그리고 find 찾. 자, 이거 find 나왔는데 이게 뭐랑 연결된 건데 앞에 give 맞죠? 다시 너는 이것은 줄 것이다 너에게 시간을.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find는 think로 연결되는 게 맞겠네요. 이것이 찾는 건 아니니까. 자, 이것은 줄 것이다 너에게 시간을 to think 생각할 어떤 것을. 앞에 time이라고 명사 나왔죠? 명사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 뭐뭐 할, 뭐뭐 하는, 맞죠? 생각할 어떤 것을. 그리고 찾을, 찾을 시간, 알겠죠? 찾을 방법을 to deal with, 대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건강한 매너, 방식으로. 됐죠? 좀 어려웠어요, 단어가. 다음. Your feet, 너의 발은 실제로 actually be different size, 다른 크기일 수 있다. At different time, 다른 시간에 of the day, 그날에. 그러니까 하루에도 시간이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대별로 발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이즈가. Getting larger, 커. 자, 아까 내가 get, 되다 라고 했어요. 의미적으로 이형식일 때. 커지는 거죠. 커지면서, 그리고 returning, 돌아가면서 to normal, 평범하게, 보통으로. By next morning, 다음날. 그러니까 커졌다가 원래 내려갔다가 커졌다가 원래 내려갔다가 부은 것처럼, 맞죠? 다음. It may not help. 이것은 도와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네가 understand, 이해하고 and digest, 소화하도록. What you are reading. 자, what, 이거 명사절, 접속사죠. What you are reading. 네가 읽고 있는 것을 at your own appropriate pace에서 pace는 속도니까 너의 적절한 속도에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it may even 그것은 심지어 distract 방해할지도 모른다 너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네 잃는 것 참 안 도와줄 거다 이 말이죠. 다음 291 다와갑니다. 거의 291 You must rely on 너는 반드시 의존해야만 한다. Words 단어들에 To do 자 여기서 to do 하기 위해서죠. 하기 위해서 both the telling 말하는 것을 그리고 showing 보여주는 것을 since you can 자 여기서 since 체크합시다. 여기서 보통 since는 현재 완료랑 같이 쓰여서 뭐 이래로 뭐 이후로 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는데 여기서의 since는 뭐뭐 이후로 이래로가 아니라 뭐뭐 했기 때문에 라는 because랑 똑같은 뜻입니다. since에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익혀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뭐 때문에 네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gesture를 그리고 자 여기서 봐봐 can't use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make로 또 이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또는 present 제시하답니다.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구조를 우리는 오늘 뭐라고 했죠? 병렬 구조.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to readers 독자들한테 in writing 글 쓰기에서 다음 you can sing 너는 노래할 수 있다. 그리고 dance 춤출 수 있다. To your favorite tunes. 여기서 tune은 노래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에서. 그리고 play. 자, 이거 보세요. 여기는 can sing. 여기 연결돼야 되죠? play 할 수 있다. interactive game. 상호작용을 하는 게임을 while enjoying. 즐기는 동안에 all of what Sycamore City has to offer. 모든 것들을 뭔데? 이 도시가 제공해야만 하는 것을 자, 뭐 때문에? What 때문에? What 우리 명사들 접속사로서 해석 이렇게 준다 했죠? 누가 뭐뭐 하는 것은 또는 을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춤출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도시가 제공해줘만 하는 You will learn 너는 배울 것이다. What it takes. 여기서 take 잘 생각해야 돼. What it takes. 많이 쓰는 문구인데 여기서 take가 가지다일까? 아니에요. 여기서 take는 뭐냐면 걸리다. 뭔가 뭐뭐 하기 위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시간이 걸린다나 노력이 든다나 이런 표현을 쓸 때 take를 많이 써요. 서양권에서. 여기서 보면은 시간 또는 노력이 걸리는 거예요. 드는 거고 take의 뜻은 항상 그 뜻이 what it take 이렇게 많이 쓸 때 쓰이니까 꼭 알아놓으세요. 다시 너는 배울 것이다. what it takes 걸리는 것을 그것이 걸린다는 것을 to work 일하기 위해서 in an animal care carrier 동물을 돌보는 직업에서 뭐 하는데 participating 참여하면서 in the following activity 뒤따르는 활동들을 이렇게 되죠. 자 정리합시다. 지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파트 6 해가지고 문제 뭐 해석 어떻게 하는지 개념 정리했고 개념에 따라서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짚어봤어요. 보면 알겠지만 문장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점점 길어졌죠. 길어졌지만 문장 길이가 길어졌다고 해서 실제로 내용에서의 복잡성이나 해석을 못한다? 그건 아니었어요. 조동사가 쓰이는 부분에서 핵심적인 것만 알면은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동사 파트니까 조동사에 대해서 메인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좀 중요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병렬 구조예요. 동사 하나에 죄송해요. 주어 하나에 동사 여러 가지 또는 같은 종류의 여러 가지 연결 그래서 그리고 또는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에서 해석은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해줬던 거 연결된 애들끼리는 똑같이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병렬 구조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접속사 이게 명사죠. 접속사 자 앞에 명사가 나왔다 접속사 앞에 명사가 나왔다 아니다 그거 보고 명사절 접속사인지 형용사절 접속사인지 구분하는 키포인트고 그게 구분이 되면 해석하는 방식은 이렇다 그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해석했을 때 깔끔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심화에서는 접속사가 생략되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한 개씩인데 주어 동사가 두 개, 세 개, 네 개 나온다는 뜻은 접속사가 하나, 둘, 셋, 넷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게 나온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접속사에 대해서 우리 오늘 좀 심도 깊게 봤고 뭐 앞에 파트 1에서 했던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 간단하게 문장에서 녹아들어 있는 거 복습 정도 했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파트 6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한 것은 쌤이랑 강의를 들으면서 전부 다 매기고 채점하고 틀린 것들은 고치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아마 뭐 카톡으로 숙제가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7 우리 시제 좀 더 시제에서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석하는 방향들이 있을지 똑같이 복합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끝.